그러면 주역이 왜 이 손 안에 들어있냐면요. 주역에서 이 엄지는 두 칸이죠. 요게 해와 달이고, 해와 달, 손바닥이 12달 하면 14개가 되죠. 주역은요, 14개의 벽계, 으뜸계가 여기 50개로 변화를 더 일으켜서 총 64개가 되는 겁니다. 주역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12개가 뭐냐면요. 요게 자월이에요. 그 매달 한 달씩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두 개. 양이 하나 치고 올라왔죠. 그 다음에 양세 개겠죠. 이렇게.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하면 총 12달이 형성돼요. 이게 이 궤들의 특징이 뭐냐? 벽궤, 으뜸궤.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구분이 명확합니다. 이런 궤가 12개가 있어요. 주역에는. 그리고 여기 엄지에 해당되는 해와 달에 해당되는 궤가 두개 있어요. 음과 양이 끼리끼리 뭉쳐져 있는 요게. 요건 특이하죠. 중간에 구분돼 있잖아요. 자, 한쪽으로 서로 몰려 있는 게 12개랑 중간에 좀 나눠져 있는 게두 개. 이게 큰 리께니까 해죠. 이거는 두 개씩을 하나로 치면 큰 감께니까 달이에요. 해와 달하고 12달 하면 이게 총 14벽계인데 나머지 50벽계는 여기서 양 하나가 이동하거나 이제 음이 이동하거나 양이 이동해서 만들어집니다. 총. 그래서 주역의 핵심도 14벽계인데 손가락에 14칸이 있어요. 이게 대연수라 그래요. 크게 불어난 50개가 크게 불어났다. 14개에서 50개가 크게 불어나면 64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보세요. 이런 게. 자, 이런 게가 있다고 치죠. 자, 리께의 공께면 지금 이건 어느 개에서 왔을까요? 이거의 본, 불어난 거니까. 하나 움직여서 이게 나오려면 요놈이 원래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이거예요. 한쪽으로 음향을 몰아보자고요. 몰아서 요놈이 하나 움직였구나, 위로.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주역 읽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거를 제일 명확히 밝혔어요. 14벽계에서 50개가 불어서 나오는 거. 그러면 자, 손가락 가지고 다산 선생은 얘기 안 했어요. 이건 제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12달이 있죠. 12개가 있죠. 자, 재밌는 거는 요 양이 하나 차 올라가서 올라갔다가 꼭지점 가면 음이 또차 올라오거든요. 우리 몸에서 12 차크라가 있어요. 등쪽으로 12 차크라를 한 칸씩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회음. 축 하면은 꼬리뼈. 인 하면은 저기 배꼽 뒤. 묘 하면 심장 뒤. 묘. 진 하면은 목 뒤. 사 그러면 뒤통수. 오 하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음이 불어나면서 쭉 내려옵니다. 12달이 우리 몸에서 돌아요. 이게 주천이에요. 기운 돌아가는 게 주천. 황도 12궁. 12달이 돌아가요. 우리 몸에서. 이게 우주적으로 프로그램이 다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괴라는 거고. 음과 양, 1과 0으로만 그려본 게 괴예요. 우리 손바닥 안에 주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추나추동이 들어있습니다. 주역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갈무리 하면요, 다시. 참나. 텅빈 공, 참나 하나인데 펼치면 오행, 12달, 64개가 나옵니다. 자, 펼쳤는데 이 손까지 좀 빌려볼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뭘까요? 잠 깨시라고 제가 에? 이렇게 28수요. 이 우주가 28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 원짜리 꺼내서 뒤에 보면은 피자 조각이 28개요. 그때 알아내셨죠? 27개로 조각난 것도 있다고 이렇게 아니요. 태극은 이게 태극이죠. 이게 태극이고 이거는 현상에서 28수 14개, 14개 합치니까 우주 총 분야가, 28 분야가 28조각으로 우주가 쪼개지잖아요. 여기까지.